한글을 읽는 법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익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익히기 쉬운 글은 없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뜻은 하나도 모르는데 읽기만 해요 지금은. 자, 이제 한글음악회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악, 위대한 성악과 권우용은 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아, 예. 아니,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제 이름 안 나옵니다. 네, 검색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 순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누구죠? 서문타. 조용필? 서문타. 서문타!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서문타. 이 마지막 우리 가수분이신데,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